대응 반대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선택적 한목증, 자폐, 아스퍼거 이런 증세도 좀 나타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건 검색하시면 이 카페 돌봄 치료실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 다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요즘 또 가정과 연관된 문제이고 근데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법이 바뀌어서 가정폭력은 애당초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유의해서 보시고 뭐 어지간한 것들은 끝났습니다. 생활지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징계를 하면 애들이 징계돼서 돌아보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뺀질뺀질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도 절차에 대해서 혁신하자 이제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또 이 페이지에다 제가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근데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방학 다 가. 이거 보다가 방학 다 가.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만든 게 이제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근데 이 수업이 수업책이 아니고 생활지도 책이에요. 좀 양해해 주실 거는 제가 어쨌든 이 애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끝까지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읽으시다가 좀 한 이 사람처럼 못해 짜증나 이러실 수 있어요. 그거는 세월의 내공인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저 푹 썩었어요. 뭐 교직 첫 해에 체중이 10kg가 빠졌는데. 네. 그다음에 좀 이게 좀 찐 거랍니다, 이게. 네. 책으로 대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께, 여기 전남 선생님들한테 물려드리고 갈 유산이에요. 제가 40년 가까이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이 강의, 그 낯선 행동 강의를 가장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저 강원도 고성부터 제주도 그 저기 마라도 제주도 그 뭐냐죠 남쪽에 전국이 지금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힘들합니다. 선생님만 힘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압축적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에 한 30분 정도 딱 마치고 학부모 그 다음에 갈등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잘 신경 써서 쳐주세요. 대표적인 낯선 행동이 여섯 가지입니다. 끼떴다 방장땡이에요. 다 같이 시작. 끼떴다 방장땡. 내년에 신규 교사가 선생님 학교에 온다면 선생님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신규 발령 받아오는 날 선생님들 꼭 학교 나가세요. 나가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교육계획서 세 가지 딱 챙겨서 드리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날 저하고 미팅 한번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대로 3월을 맞이하면 거꾸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 나는 누가 그렇게 해준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버티고 살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대단한 특수한 종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걸 가르쳐서 교실에 들어가면 이런 애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현상보다 저것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목적이 저렇게 다섯 가지예요. 그런데 원래 네 가지였는데 고등학교 애들은 저 맨 위에 단계 목적이 있어 알바해야 돼 그런 애들이 생기더라고. 방과 후에 뭔가를 해야 되는 애들이 고등학교에 있어요. 알바라든지 뭐 심지어는 별의별 사연이 다 많은데 어떤 애는 태권도 사품인데 학교 오면 이러고 자 이러고 내 말을 보니까 얘가 방과 후에 가서 애들 유딩이부터 성인까지 태권도 사품이라고 가르쳐줘야 돼.
함부로 속단하지 말자. 알기 전까지는 하지 말자. 그런데 역설적인 거 알고 나면 나무랄 수 있어 없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나타낸 겁니다. 관심 끌기. 저건 드라이커스의 말입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다 같이 두 손을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낯선 행동 낯설다. 관심 끌기. 센 척하기. 무릎에 손을 얹고 센 척하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룸감. 자, 센 척하기. 공격하기. 시작.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룸감.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원인이 뭐다? 근데 그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책 한 권의 주제가 그거야. 알고 보니 애들이 뭐 했더라? 우울했더라. 진짜 선생님들이 이제 1급 정교사잖아. 딱 묻지도 따지지도 마. 애가 이상한 행동한다. 그건 거의 99%가 뭐다? 슬퍼. 뭐 때문에 슬픈 거야. 근데 지금 여태가 왜 교직이 힘드냐면 제가 나를 괴롭히라고 학교 나온다는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면 교직이 지옥이야. 그런데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로운 애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해는 그게 괴로워. 저 새끼는 나를 괴롭히도 학교 나오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한가한 애는 있다 없다? 없더라. 낯선 행동 가지고 3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시간 없어. 그거 말고도 우리를 소진하게 하는 말. 그러니까 쿨하게 그러자. 내가 요즘 뭐가 힘들구나.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우울감이라는 코로나가 백신이 있어요. 근데 한 방을 제대로 맞아도 끝이야. 뭐하고 뭐. 치옷치옷감과 지읒지읒감인 거야. 뭐? 소속감과 자존감이 이 두 가지 있으면 우울한 저거는 저의 그 교직 경험이기도 하고 그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문석 교수님 전남대학교 이문석 교수님이 좌장급격이에요. 그분이 이런 이거보다 더 큰 국립정신보건센터 강당에서 그분이 한 50분 강의를 했어요. 이 우울감과 자존감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하다. 아무리 우울해도 뭐가 있으면 자존감이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몇 위? 몰라요? 모르면 자격 없어요. 대한민국 교사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명실상부한 1위예요. 2위가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사는 특수한 임무가 있어요. 뭘 치유해줘야 돼? 아이들의 우울을 치유해줘야 의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지. 그러려고 영유사님이 이 강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속감과 네, 담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역할이 이제 나온 거야. 담임은 뭘 해줘야 돼? 소속감 키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자살률 1위에서 좀 벗어나자. 전 소망이 그거예요. 평생 3위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담임 선생님으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소속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인 2력이 소중한 거예요.
1인 1역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역할은 아닙니다. 또 거기 갈까봐 또 거기 탑탈게. 그럼 교과의 수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다양한 수행평가를 통해서 애들이 뭘 키워줘라? 자존감을 키워줘라. 나대는 애들을 위해서 제가 그 노래 네 곡 보셨죠? 거기 노래 네 곡. 낯선행동예방송, 그렇죠? 낯선행동예방송, 인성교육 노래, 인성교육 노래도 한 40, 50곡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 영상 다 소개를 못 드릴 뿐이지 인성교육송, 또 영어 노래송 다 만들고 왔어요. 그거를 열심히 풀고 계시네. 네, 예, 그리고 네. 이 노래로 하는 건 누구도 어떤 유형 학생들을 위한 수업 방법이다. 그 영어권에서는요, 피타고라스 송, 영어로 유튜브에서 피타고라스 뭐 세렘 그 패러디 송 그러면 그게 나와요. 그 몸이 뜨거운 애들 진짜 케네스틱 뭐나? 신체 학습자를 위해서 반드시 배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영어권에서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패러디송, 그래서 어떤 단원의 주제를 해서 패러디송 거의 다 나옵니다. GB에서 뭐 남방구, 북방구 송 그렇게 검색해보세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정 연수에 그랬더니 할 일이 많다. 지금 제가 맨 오른쪽 아래에 선생님의 노래를 소개해 주세요. 빈칸이 안 들어갔네? 있죠? 선생님 노래. 이거 이번에 교과별로 패러디송 다. 난 이거 한번 해봤어. 수학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 미분송, 적분송, 피타고라스송 이런 거. 대표적인 거죠. 태종, 태대, 문단, 대예성, 유명성, 방인성,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예. 왜 애들이 저렇게 지랄 맞은지 모르겠다. 이러시죠? 왜? 지랄의 기회를 줘야지. 몸이 뜨거운 애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화가 난다. 패러디송 나는 이거 해봐. 이거 늘 한다. 선생님, 하는 선생님. 네, 뭐 어떤 거? 선생님 무선 마이크는 혹시 없나요? 아, 네. 네, 저는 고흥대사중학교 리현민입니다. 저는 국악과라서 네. 품사송을 합니다. 네. 네. 제가 부르진 않고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제작을? 네네네. 그거는 고단계 수준인데 패러디송이 수업이 첫 단계는 자꾸 이제 들려주고 익숙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익숙해지면 애들에게 직접 창작을 시켜요. 교과서 본문에 요약하는 요약송도 만들게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용하시면 선생님들이 나대는 애들과의 전시 왜? 이 수업 자체가 나대는 애들 용이 도전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대는 애 말고 어떤 애들이 힘들어요? 세 글자 무기력의 대명사가 거기 나오는 그림사전이에요. 저는 교직 평생에 얘처럼 무기력한 애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냥 무릎이 얹어있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떻게 거의 부동자세로 이걸 45분을 입냐. 딴짓도 안 해요. 그냥 쾌한 눈이지 멍한 눈. 45분을 가야 돼요.
제가 사실 그 아이가 저를 여기에 이렇게 스타 강사로 만든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아무 데가 어떤 애예요? 좀 특이해서 그랬더니 교무실에서 일하시다가 저를 쭉 보시면서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도 얘기 안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거 모르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1급 정교서 밥을 차려 먹는 것도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그리고는 우연히 그 아이 책상 옆을 지나가는데 연습장이 딱 펼쳐졌어. 어, 잠깐 봐도 돼? 네. 우와. 만화가 제가 디자인 공고에서 교직을 시작했어요. 잘 그린 애들 그 디자인과 선생님들 뭐라 그러냐면 만화 잘 그리는 애들하고 뭘 못 그리는 애들은 차이는 한 방에 알 수 있어. 눈이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 기쁘나 슬프나 놀라나 다 똑같아. 근데 잘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달라. 보다 오씨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교과서 13과부터 16과까지 여기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 골라가지고 만화를 그려줄래? 그리고 선신 쓰듯이 A4 용지 몇 장 줬어요. 그 다음 날로 그려왔어. 9번 답이 궁금하시죠? 그거 맞추면 제가 드릴게요. 9번은 맞추면 안 돼. 타코야, 타코. 멕시코 음식. 영어 봐도 몰라, 그거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하도 열심히 그려와서 제가 그 반 애들에게 화이트를 지우고 중간에 글자를 지우고 나눠줬더니 제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갔다가 죽는 줄 알았더니 1년 내내 입술이 불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사실은 말 들을 이유가 없지. 내가 수업을 못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이거 푸는데 애들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네. 형 시제 짝짝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거기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아, 애들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상대방 전하는 지식을 수용하는 사람에서 뭐로 바뀌고 있다. 프로슈머. 드디어 소비자이면서 어떤 역할? 생산자인 역할. 그때부터 과제를 외지 말고 표현해라. 그랬더니 미대 추천서를 제가 써줬다. 애가 졸업하고서 선생님한테 장문의 이메일 보내왔어요. 선생님 미대 아니고 다른 대학을 갔는데 도저히 제 적성이 안 맞아요. 제가 수원대 미대를 가고 싶은데 추천서 써주시겠어요? 그런 거야. 근데 너라면 써주지. 얘가 교과 이 홈메이커 가정 그 전업주부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래? 용어가 있는데 데드? 육아데드. 육아데드 개념이 아직 없을 때인데 얘가 저에게 이 숙제를 냈단 말이에요. 교과서의 개념이 남자도 이제는 청소도 하고 애도 봐야 된다.
그 개념이 나와 있는데 얘가 이 작품을 마지막 수행평가를 한 거예요. 아, 써줬지. 용지도 한 장에 1200원짜리 출력해줬어요. 반칙이야, 반칙. 칼라로. 이렇게 이제 그게 제가 첫 시간에 나눠주는 유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얘들아, 자, 이 언니 내가 추천서 써줬는데 선생님 의견은 몇 주 지나 되니까요. 자, 보세요. 선생님, 제 의견이 몇 줄이나요? 딱 한 줄이에요. 딱 한 줄. 어디? 맨 아래 줄 한 장이에요. 선생님 책 골라가세요. 네. 딱 한. 자,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맨 말에 한 줄 시작. 네. 그 첫날 장난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알고 보면 선생님 여러분 전교생 추천서 다 썼다. 근데 알고 보면 나는 기술만 했을 뿐이지 추천서는 결국 누가 쓴 거야? 사고 싶어. 그러면서 뒷면에 보시면 이쪽 다른 면에 뭐 있죠? 네. 세트 교과 세트 그걸 나눠줍니다. 자, 여러분은 생활기록부 세 과목 세고 능력 및 특기상에 몇 자까지 적어드릴 수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몇 자? 500자. 여기 누가 500자? 누가 500자라고 하셨는데? 네, 좀 가져가세요. 1500바이트 한글로 500자. 제가 첫 시간에 애들 수업하는 거 얘기해, 지금. 500자? 응, 그래. 애들은 저런 거 아니지. 애들은 내가 스티커를 줘요. 저는 유치하게 살아와. 스티커. 스티커. 그래, 맞죠? 어, 500자, 정답. 하나 주는 거야. 애들한테 제일 있는 게 뽀로로예요. 그거 좀 주세요. 저는 트렌드를 파악해요. 교과 세트를 나눠주고, 이번 여름방학에 선생님들께 제 과제를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인 과세입니다. 이 과세특을 지금 만들어 놓으세요. 모둠 활동에서 뭐 하셔? 모둠 활동에서 지금 이 과세특 예시문을 모으셔봐요. 근데 크게 봐서는 국가 성취 기준에 맞는 말을 써야 되지만, 근데 지금 늘 그 갈등 관계예요. 개인별 교육과정이 우선, 개인별 교육과정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그래서 끊임없이 또 개인별 교육과정을 강조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개인 보기만 그거만 쓰지 말고 선생님만의 혹은 우리 전남 교육청 관내의 선생님들만의 어떤 그 과세들 성취지를 만들어 보자. 어때요? 괜찮죠?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뭐 하라고 해요? 이런 지. 그래서 제가 나가 빠진 경우는 똑같은 종이를 학년 말에 나눠줘요. 그리고 형광펜도 하나씩 나눠줍니다. 얘들아, 자기가 한 거 형광펜으로 칠해. 애들이 칠하잖아요.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계속해서 파악한 겁니다. 저는 그냥 갖고 와서 교무실에 와서 한 반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반에 전체 다 가고 괜찮은가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노성비예요. 교사들이 지치지 않으려면 노성비가 높아야 돼. 노성비가 뭐예요? 노력 대비한
성과 성취. 대한민국 교사들 너무 열심히 놀지도 지진이 몰라. 놀라 그러면 쉬어.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쉬는 건 누워있는 거야. 그건 노는 게 아니야. 근데 쉰다고 우리의 소질이 해소가 안 돼. 잘 놀아야지. 유인물 다. 그리고 그 위에서, 위에서는 그 제일 애들이 이런 것까지 나중에 이런 것도 애들이 필 받아서 그, 아니 이게 무슨 경 이거는 점수 없이도 돼요. 2학기 때 과세특 과제로 하시는데 근데 과세특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나중에 제가 들은 말로 애가 12월 달에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선생님 저 면접 볼 때 그림 사전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대답 드렸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붙었냐 떨어졌냐. 붙었어요. 그럼 소재. 요건 뭘까요? 뭔지 알아맞히시오. 이게 영어 숙제. 명하면 떠오르는 단어 10종. 네, 이 스팀피션이란 단어가 EXTINCTION. 익스팅션. 근데 애들 읽어버리면 싫어야. 왜 이런 뻘짓을 하냐. 근데 코드가 중요하거든요. 뭐냐? 점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미쳤지 이걸 점수. 이거 미술 숙제 같은 건 몇 점짜리예요? 뭐 3, 4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점수도 없는데 한다. 뭐 왜? 재미다. 요즘에도 코드가 바로 재미.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키워드를 얻은 거예요.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닷없이 이거 왜 쓰고 나왔어요? 재밌는 수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음성 변조기인데 배터리 하이로 멀리 오느라 고생했다. 네. 아니 이제 조그만 건전지가 들어갔는데 제가 그리고 저 안경 쓰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이게 무슨 표현이지? 아유 애쓴다. 머리는 허해. 이게 염색을 한 거거든요. 못 한 것을 가지고. 염색한 건데 지네들 웃기려고 이렇게 애쓴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무척 가엽게 생각해. 그럼 가엽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한 편이 되는 애들아. 그리고 이게 노래하는 애들은 무슨 학습자? 신체 학습자. 그리고 지금 그림 사전이며 저런 거 하는 애들은 무슨 학습자? 시각 딱 인복 본지 오래됐다 다 까먹었네.
시각한 숫자. 나머지 한 개가 더 있어. 네, 오, 오. 아, 청각도 있지. 청각. 청각하고 또 학습이 제일 안 되는 애들. 걔네들이 촉, 네? 촉각한 숫자. 얘네들은 뭘 붙이고 그러는 걸 이게 좋아해. 이게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2급 정교사는 한 가지에 집착해. 청각. 설명 잘하면 설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그렇게 기를 기울이, 즉 기를 쏟으셔. 그런데 한 반에 청각이 발달한 애들이 몇 프로 안 됐어요? 불과 20%, 30%. 선생님께서 설명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아주 쓰고 점점 분노해. 중학교 2학년 수학만 돼도, 2학년 과학만 돼도 사실은 쉬운 일뿐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도 여기 나온 선생님들은 뭐 다 111 등급이잖아요. 다 아시지. 근데 그런 애들 위해서 노래도 하고 스티커도 유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오래간데? 나온 거는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우울이 심하면 이 소속감과 자존감으로 커버 안 될 경우는 이제 애들이 넘쳐나 넘치면 이거로 막아주셔야 돼. COT급 기억지 뭘까요? 첫 글자 드릴게요. 선. 어려운가? 선. 두 번째 글자는 맨 끝에 글자는 정. 네? 네. 당황스럽다. 익숙하지 않은 거야. 선도 규정. 선도 규정. 근데 제가 대한민국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선도 규정을 거의 몰라. 모르니까 애들에게 적절하게 주의를 주지도 못하고 선생님만 모르는 게 아니야. 애들도 몰라. 그리고 또 지금 얼마 전에 익산에서 초등학생이 나왔다. 선생님한테 칼들이 됐잖아. 이 단계에서 뭔가 좀 조치들이 착착착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저는 낯선행동 예방에 쌍원총이 있다. 하나는 바로 선도규정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요거다. 뭘까요? 네, 생활기록부. 네, 생활기록부를 이 아까 과세특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좀 관행이 잘못된 게 상위 20%만 쓰세요. 상위 30%만 쓰세요. 그건 우리 스스로를 얽매이는 거죠. 그럼 나머지 70%는 학교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이제 생활기록부를 그렇다고 잘 써줄 필요 없잖아요. 추천서 제가 잘 썼어요? 잘 쓴 구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냥 뭐만 써서? Fact. 저는 담임하면서도 그렇고 교과 담임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은 Fact만 쓴다. 선생님은 의견을 쓰지 않는다. 의견은 여러분이 한 팩트를 보고 이 글을 본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게끔 나는 그 근거만 마련합니다. 오늘 잘 오셨죠? 그렇지? 1급이 되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네. 여기 다 징크돼 있어요. 노래라는 인성교육, 노래하는 수업, 패러디송, 방학 때 선생님들 하시라고 하고, 영상만 하나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좀 깨달으셔야 될 거. 애들은 억울하다. 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걸 왜 내가 저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들으면 배워야 돼. 짜증나. 그걸 좀 깨달아. 검색하면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애들하고 맛집 검색해보세요. 누가 더 잘 찾아? 선생님들이 더 잘 찾으시겠지? 우리 애들하고 검색해서 되질 않아요. 애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아. 그리고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마찬가지인데 제가 일정 연수 받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수업, 학교 운영, 생활, 업무 세 가지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키워드다? 학교 운영, 수업 운영, 업무 이 세 중에 뭐가 키워드다? 네. 여기서 흔들리시면 그러니까 자꾸 학교 운영 쪽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몰입하시지 마. 거기서 시간을 뺏기면 수업에서 사실은 뭐하든지 수업 시간에 막 불꽃이 튀어야 되거든, 애들하고. 또 맨날 수업에 갔다면 이러면 뭐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업을 사소하라. 만약에 1학기 때 지금 조금 아까 1점 손가락으로 2점 표현하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1점이고 왜 내가 2점이야. 혹시 수업을 놓치면 다 놓쳐.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이면 담임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하도로 삼아서 이야기를. 자, 네, 그 다음에 학부모와 신뢰 구축하기. 뒤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중에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제가 학부모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들이 된 사건인데 하나는 3번 자양고등학교 있을 때예요. 애가 컨닝을 해가지고 상가지도 선생님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한테 이게 요만한 사이즈. 요게 되게 아드님이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보려고 했던 컨닝 페이퍼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걸 탁 낚아쳐야 되게 진짜 황당한 사건이에요. 다행히 그 선생님이 기운이 좋으셔서 팔을 딱 붙잡았어.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싶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영어과잖아요. 저는 뭔가 사안이 이렇게 생기면 바로 검색에 들어요. 외국 사례. 검색을 했죠, 제가. 검색을 하고 세 권의 원서를 수입을 했어요. 토드 빈자가 이 훌륭한 교사 쓰신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야. 까칠한 학부모 다니는 법 이 책을 썼어요. 이거 이 사람들은 학부모와의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벌써 이 책을 만들어냈다. 선생님들은 영어과 선생님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학부모 상담 119에 다 담아놨어요. 여기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David parents who are angry, troubled, afraid, or plain crazy. 장 미친.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제가 학부모 상담 119에 다 넣어놨고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다섯 분 선생님께서 여기 일정 연습하는 상담 선생님 돌리세요. 왼쪽 돌리셨죠? 근데 여기 다섯 분이 학부모 상담이잖아요. 돌려 말하기 어려워. 수업 시간이나 늦은 시간 등 배려 없이 전화하거나 연락하는 학부모.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문제. 시들 때도 없이 전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 우리 어머니를 보여드립니다. 나 오고 있냐? 할머니가 너 기다리신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4월이냐? 5월에 돌아가셨는데 4월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손주가 나가 살아요. 어머니가 하도 테레비를 크게 틀어놓으셔서 청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웅웅 울려가지고 그래서 애가 분가를 해서 사는데 근데 아들보다 더 할머니에게 소중한 게 누구야? 손주잖아. 애가 안 온다고 투정을 부리시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영찬이한테 물어봐. 어디가 있어 지금? 어디 있냐? 오고 있냐? 할머니가 너 기다리신다. 지금 전화하고 있는 거다 아니다. 실제로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좀 근데 낯설실 텐데 저희가 치매 어머니를 모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50몇 세에 2박 3일 가출했다니까. 도저히 뭐 또 어머니를 감당을 못해서 가출도 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또 공부하는 거야. 뭐 인생 뭐 있어? 뭐 하는 독종이 살아나 뭐?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나. 그리고 국내에 치매 공부 다 속력을 다 해서 수십 시간 밤에 잠 보면서 수십 시간 했는데 시원스럽게 답이 안 나와.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 외국으로 가야 돼. 케어테이커, 디멘셔 케어테이커, 치매 간병인 돌보는 사람들 케어테이커로 가서 했더니 기가 막힌 표현이 나요. 치유적 거짓말. 치매 환자와 싸우지 말고 애정 어린 거짓말을 하고 싶다. 지금 학부모님하고 관계 지금 우리들이 배운 그거와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들은 뭐라고 배웠어요 여태까지?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치매 환자도 그렇고 아까 어떤 환자 플레인 크레이지 그냥 미친 엄마들하고 어떻게 대화하냐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자존감 약한 관리자 조퇴 달라고 그러면 와서 구두 보고하고 다시 네이스에다 하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야. 그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우울한 사람이 있네요. 선생님들이 더 우울하면 선생님이 이길 수 있어요. 치매 환자들도 그래요. 두 분이 치매면 더 심한 사람이 이겨요. 세러필티 피빙이라는 말. 자, 학부모와 아이가 말 안 되는 행동을 또 아이들이 우울하면요. 저는 우울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혀. 디프레션이야. 디프레션. D-E는 다운이라는 뜻이야. 프레스는 누르다. 안에서 눌려. 점점
아이가 나중에 점으로 돼버려요.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이 사람하고 대화해서 이기려면 이 점보다 더 잘해야 돼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세러퓨틱 피빙이라고 그 케어테이커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서양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많이 나고 최근에 네 편의 영상이 나와 있어요. 그냥 상황만 보셔도 됩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 enjoyed the money? Time for me to go home. Now where did I put my jacket? Not again. Mom, this is your home. No, I want to go to my home. Nana, you live right here,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you. See, it's your conch. Yeah. 누가 치매 환자예요? 어머니가 치매 환자죠? 근데 집에 가야, 당신 집인데 집에 가야 될 시간이라고 한 거예요. 가족들이 아이고 또 접타령이시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기회가 왔다. I can take you home. It's getting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Yeah, probably time.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nna get my jacket and my keys. Yeah, let's get out of here. Yeah. I'll get jackets. Okay. All right, sure. Everybody, come on, Gordon Gecko. Thank you. Very welcome. Yeah, thanks, Gordon. Okay. Come on. I'll be right there. Okay. Seatbelts.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쉬세요.